딱히 뭐 FN대로 정해진 공식은 아니고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. 보통은 곱하기가 명암을 잡을 때 쓰고 오버레이랑 하드라이트가 주변 색상을 정할 때 쓰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상 공식이라고 봐야 돼요.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오버레이랑 곱하기, 하드라이트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소프트라이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거는 실무에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실무에서 그 매컷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잖아요. 이거는 절대 그렇게 작업을 해서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절대로 마감을 지킬 수가 없고 환경 보정은 브러쉬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표준에서 하드라이트나 프린을 쓰시면 이렇게 태양빛 조명이 되겠죠?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했잖아요. 페이터 보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빗방향이다 보니까 매컷마다 일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페이터 동세가 매컷마다 달라지는데 빗방향이 그 컷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어느 컷은 이렇게 간다거나 어느 컷은 앵글 때문에 이렇게 간다거나 이거 제외하면 페이터 기본 초벌 보정 같은 경우에는 매컷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루미아와 함께하는 재빈 방송 일정은 댓글